제임스 주일 말씀. 잊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을 잘 들어야 삶의 방향, 삼위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알게 됩니다.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고 은혜 가운데 삼위와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됩니다. 말씀과 사랑과 축복은 붙어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줄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야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많은 말씀을 주는 것은 많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명심하라는 말씀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명심할지어다 하시며 항상 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 받으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합당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 정신이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은 육신이 멋이 없어도 최고 멋있습니다. 정신을 멋있고 빛이 나게 만들어야 한다.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난다. 정신을 꼭 차려야 한다. 절벽길 운전할 때 정신 차리듯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일도 하면 사고 안 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살릴 것은 살리십니다. 정신이 기술이다. 정신이 자기 경호원이다. 정신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의 계시, 사랑의 계시가 크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이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지금은 법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만나러 오는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좋아서 만나는 날, 애인 만나는 날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주일을 지켜야겠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자도 있고 그냥 평소에 쓰는 단어로만 아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의 차원에 따라 자기가 어느 차원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면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헛일이다. 하나님 성령 주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잊으면 죽는다. 생명 관리하다 잊어버리면 그 생명 죽는다. 자기도 관리 안 하면 언제 죽는지 모른다. 육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 것으로 생명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에게 많이 주고 기쁨 속에 살게 해주는 이때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나의 법도를 잊으면 안 되고 축복해 주고 잘 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각자의 신앙 사업에 풍부함을 줘서 누리는데 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줬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면 교만이다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삼위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이 90% 행하시고 자기가 10% 해야 100%가 됩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고 광야에서 낮추셨다. 낮춰서 시험해 보시고 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낮추는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포자기하고 원망했죠. 낮출 때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복을 주려고 너희를 낮추었다. 병으로도 낮추고 어깨 낮추기도 하고 몸부림치게 하기도 하셨다. 낮추는 기간에 잘 해야 된다. 너희가 축복을 받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할까봐 하나님이 겁난다, 두렵다 하십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되었다? 하지 말아라. 자기가 몸부림쳐서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줬다, 주가 줬다. 이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하셨다, 주가 하셨다. 이것을 꼭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 때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는 좋아 뛰고 감격, 감사, 사랑하다가 어느 날부터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잘 잊어버리죠. 사람은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고 싶지만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이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 더 차원 높아진다. 영혼까지 좋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가다가 쉽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과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처음 은혜와 축복을 잡고 있고 무기력하게 살면 주관권이 이미 바뀐 것이다. 매일 귀하게 보고 매일 쓰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하게 또 쓰고 또 써야 한다. 고통받게 되고 환난까지 겹치게 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요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상실했을 때 그때 깨달으면 가벼운 것은 바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탕감기간이 됩니다. 잠자서 시간이 지나갔으면 배로 뛰어야 복직이 됩니다. 주관권 벗어났으면 조건 세우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는 기쁘고 즐겁게 재미있게 살았는데 무기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니 사탄이 침범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으로 채찍맞고 억울한 400년을 하나님의 보호로 벗어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난 가난 복지를 주니까 감당하고 주인이 되게 낮추고 연단 시험하셨습니다. 종살이보다 나은데 땡볕, 걷는 환란을 심각하게 보고 불만 불평을 했죠. 가는 노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사람 정신은 자기가 결정하기 달려있다. 처음에는 하나님 주관권에서 행복하다고 감사 감격하다가 오래가면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축복된 세계에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행복, 축복의 주관권을 자기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꼭 깨달으라고 주는 귀중한 말씀이니 축복 준 것을 깨닫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의 주관권을 벗어나면 그 전에 하나님의 주관권 삶이 얼마나 보람있고 기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괴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잘해주고 계시는데 깨달아야지.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다. 감격,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 신경성이나 우울증은 누가 신경 써주고 기쁘게 해주면 낫는다. 무섭게 생각할 것 없다. 자꾸 소망, 희망 주고 두려움 없게 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힘내라고 하고 아픈 자들도 자기도 힘내고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아픈 것은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건강을 챙기게 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건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평소에 몸부림치는 관리를 안 해서 아픈 것이다. 의아키한 것을 안 보고 관리를 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본인의 사고,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치신다. 명심하라. 건강한 사람도 깨닫고 아픈 사람도 깨닫고 희망을 가지고 각종 병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감격 감사하며 뛰고 달리며 자기 건강 챙기며 해야 한다. 신앙 벗어난 사람이 자기 이신 세우려 나는 잘 산다, 재미있다 하는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관권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감사, 감격, 고마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지 않으면 블랙홀로 빠져서 살게 된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편하고 기쁘고 괴롭지 않게 사랑해 주신다. 대통령도 애인도 못 챙겨줍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것저것 다 챙기심을 알아야 한다. 사미가 죽음에서 살려준 것을 깨닫고 감격,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예수님 제자들, 주님 덕분에 편한 것을 모르다가 풍랑이 일어나니 주여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했죠. 잊어버리면 풍랑이 일어난다.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니 그때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몇천억 누리고 살던 부자가 돈 귀한 건 몰랐다가 돈 없어지니 천원 귀한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이처럼 말씀이 엄청나고 좋은지를 늘 들으니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좋아할 때 맞장구 쳐야 한다. 끝나고는 해도 소용없다. 지나간 후에 혼자 발버둥치다 끝난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신랑 귀한 것을 모르느니라. 신랑을 뺏기면 아픔, 슬픔, 고통, 염려, 금식, 몸부림치며 눈 빠지게 마음 맷하게 해도 소용없다.
이를 갈며 슬프게 되나니 뺏기지 마라. 욥이 다 뺏겼어도 하나님은 안 뺏겼죠? 다 뺏겼어도 주 신앙, 자기 신부권을 뺏기면 안 된다. 신앙의 부자 되어 잘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절벽에서 조심 안에서 떨어진 다음에 깨달으면 안 되니 그 전에 꼭 깨달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즉시 행하면 이 길을 벗어난다.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안 죽고 현재 산 것을 감사하고 각종 각색으로 감사하고 사랑할 것뿐이다. 건강 잃고 아픔, 고통의 블랙홀에 가지 말고 이런 고통 안 받게 말씀 주시니 말씀이 생명이 되어 지켜야 한다. 고마워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 잘 될 때 잘하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오늘의 미션. 성삼위가 주신 축복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기.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나 빛을 바라고 독수리처럼 나는 신앙을 해야 한다. 생활 속에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하나님, 말씀 명심하고 지켜야 한다. 은혜와 축복 주신 기간, 없는 것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명심하고 일생 살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뛰고 초조하게 생각하기보다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아껴 쓰며 행하며 살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